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제가 어떻게 보면 방송 사고 낸 건데 좋게 그냥 같이 웃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한번 웃음이 터지니까 이게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님, 아유, 좀 기다려주셨어요. 저희 사고 내는 바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얼굴이 붉어지네요. 순간에 제가 네. 폭발을 해가지고요. 아, 웃음 때문에요? 네, 웃음 때문에. 아, 웃는 건 좋은 거죠. 아, 예, 좋은 그런데 건. 그래도 네. 방송이니까. 아, 그렇죠. 하여간 뭐 우리 교수님하고 금요일 방송을 하게 돼서 예. 영광입니다. 왜 이러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금요일 날 예. 대부분 다 이제 뭐 불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예. 빨리 돌아가시고 또 뭐 회식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보다는 조금 맞죠. 나만의 시간 갖자 하시는 분 많아갖고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각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은 조금만 하시고 다른 거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올라가면 S&P 500이 8일째 올라가는 겁니다. 오. 8일째.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아니 이렇게 강하게 갑자기 터나는 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근데 오늘 선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네. 8일째 상승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좀 빠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네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냅 때문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떨고 있다 이렇게 예, 왜 떨고 있는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에서 인텔이 억울한 이유는 억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 또 JP모건이 준비디오에 던진 한마디. 예. 준비디오에 어떤 한마디 던졌는지 보시면 되고요. 도이치뱅크에 이어진 디스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어떤 기업을 디스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냥 여러분들의 시황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실적에는 큰 고래가 공급망 문제, 배송 지연,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부채 한도 협상, 중국 이슈, 테이퍼링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은 어쨌거나 실적입니다. 실적. 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막 지금도 공급망 문제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아마 오늘 헝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헝다? 오늘 헝다가 이제 달러 관련한 부채를 일부 갚았고 예. 중국도 이제 중국 정부도 헝다와 관련한 리스크를 많이 완화하기 위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약간 우려가 좀 예, 내려가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그것도 하나의 또 악재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실적이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물론 기존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실적이 더 큰 거로 나타나는 바람에 그걸 집어 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딱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입니다. 요거였어요. 요거. 제가 이제 10월 8일 방송에서 그때 교수님이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제가 빅테크 실적을 전망하면서 네. 잘 나올 거다 하면서 네. 사상 최고치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바로 지금이거든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어제 갔다 왔죠.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약간 그 빨간 불 비스무리한 불이 켜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좀 이따가 아까 그 보여드린 스냅이 아까 페이스북에 영향을 준 게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다음 주에 실적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슈 때문에 만약에 페이스북이 상처를 받으면 약간의 이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이걸 못 보신 분들은 10월 8일 방송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그건데 다시 시작된 S&P 500의 사상 최고치 행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5번째 어제가 예, 했고요. 직전 기록이 62번, 그러니까 62번인데 이게 이제 7번 남았어요. 7번만 더 가면 경신합니다. 기록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짜? 55번을 말이죠. 사상 최고치 계단을 올라온 거거든요.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기록을 깬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올해는 62번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제가 계속 의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 다음 주가 빅테크 기업들 실적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은 어떤 일부 기업들이 뭔가 조금 전망을 약간 좀 낮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럴 줄 알고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상 치고치를 갔다 올 거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갔다 왔죠.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나스닥 못 갔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쭉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2014년 45번, 14년 53번 쭉 나오는데요. 지금 최근 8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록 331번에 사상 최고치를 이뤄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그래서 일단 요번에 2021년에 2017년에 세웠던 62번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어제 그 테슬라를 얘기하다가 테슬라가 10년 동안에 16,242%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서 물론 비트코인이 280만%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럼 자동차 일반 자동차 업체에 순위는 어떠냐 해서 준비하고 온 게 바로 이겁니다. GM은 230%, 그다음에 토요타가 229%, 폭스바겐의 144%, 다임러가 124%.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현대자동차가 83% 중간 있죠. 그다음에 혼다가 3%. 아.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230%부터 3%까지 이게 수익률이요. S&P 500 평균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외에는 별로 안 좋았다. 별로 안, 10년 동안 이게 좀 얼마 안 올라온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얼마 안 올라온 우리 거죠. 우리 고수님 그럼 10년 동안에 이 수익률이 240% 이상 된다는 겁니까? 수익률이 240%라는 게 우리 배수로 따지면 두 배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작년 올해 아시면서. 아, 그렇죠. 근데 아니 교수님이 네.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셔 그렇지 다 압니다 제가. 아유 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마 정상적인 매매하신 분들은 이 정도 수익을 거둘 건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는 실제 테슬라 외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뛰어난 게 없었다. 한국의 현대도 83%면 거의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와서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옆에 있는 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요거를 제가 넣었을까요? 그럼 누가 넣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면 예. 제가 딱 테슬라 딱 치면 예. 딱 뜹니다. 뭐 이미. 우와. 전기차가. 대박. 너무 진화해갖고 야. 제가 할 때마다 놀래 할 때마다 쓸 때마다 이 문서를 만들 때마다 그리고 윈터 있잖아요 윈터 예, 예. 윈티가 치면 눈이 막 내립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진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월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는 역시 테슬라가 잘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 실제 끝난 다음에 이게 나왔던 그 아이비들의 투자액을 바꾼 겁니다 오프 찍고 올린 건데 모든 10개 IB가 목표 주가 전부 다 올렸습니다. 우와.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올렸습니다. 물론 의견만 뭐 비중 뭐 중립 아니면 아웃퍼폼 다르지만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네 군데가 $1,000, 1,000을 꿈꾸고 있는데요. 웨드부시가 $1,100, 그다음에 도이치뱅크가 $1,000, 그리고 캐노코드 지니티가 $1,040. 이건 40달러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뱅크 아메리카가 $1,000. 네 군데가 천슬라를 꿈꾸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천슬라가 아주 먼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렇네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교수님도 테슬라 있으십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주식을 중간에 팔지 않았으면 대부분 다 수익금 왔거든요. 어제 이제 $900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의 그 가장 킨 포인트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정말 나쁜 기업이 아니면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려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주식 많이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들어오면서 천슬라 얘기가 나왔고요. 가장 1등은 웨드부시가 1,100을 제시하는 게 높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캐시우드 $3,000 얘기했다는데 캐시우드 분은 아직 아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비들 의견이 그렇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어크 혹시 아시죠? 위어크. 위어크 알죠. 여기도 있습니다. 위어크. 아, 우리 여의도도 있죠. 여의도 있고 네. 제가 실제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한 5개월 근무하고 예. 쫓겨났습니다. 제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 쫓겨났다고 그렇고 반 쫓겨나고 반 자발적으로 나온 예, 약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네. 왜냐면 이 위어크가 공유 오피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규제가 빡빡합니다. 예. 빡빡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규제예요? 예를 들자면 부스에 전화를 사는 부스가 있거든요. 부스에 들어가 너무 오래 있으면 감점 당합니다. 감점. 근데 그게 스스로 감시합니다. 저 사람 왜 있지? 그럼 서로 저 사람 30분? 한 시간 계속 있네? 신고합니다. 서로? 네. 신고해서 이름이 딱 올라가면 저거 딱 올라갔거든요. 예. 장우석이라는 사람 뚱뚱 아니 제 이름 몰랐으니까 네. 뚱뚱한 어떤 아저씨가 네. 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몇 시간째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다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점이 나오고 경고가 또 주어집니다. 이야. 제가 아, 너무 그렇잖아요. 야, 좀 비인간적인데. 네, 너무 비인간. 아, 차라리 네. 난 그랬어요.
아, 그럼 와서 얘기를 해라. 내가 어, 나 쓰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문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 하고 올리는 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 여의도 뉴욕에서 거의 넘버원이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치게 되면. 제가 나이 제일 많았거든요. 대부분 다 젊은 층이 오셔서 가시고 또 이제 주로 보게 되면 또 연구직 네. 이런 분도 하시는데 약간 제가 봤던 그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은 인상이 없지만 이번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종가가 11달러 78센트로 끝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볼은 위입니다. 위. 근데 심볼 위 있지 않습니까? 위를 이거 사는데 한 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걸 누가 샀냐면요. 뉴욕가 샀겠죠. 네. 근데 뉴욕 가서 누가 안 샀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설립자 아담 뉴먼을 통해 샀습니다. 아담 뉴먼이 이걸 만들고 관리하다가 회사에 팔고 딱 무슨 일 아시겠죠? 약간 네. 좀 에이. 아담 뉴먼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 돈을 갑자기 많이 버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전 세계로 타고 막 해외 여행을 다니고 아시죠? 예, 아실 겁니다. 예.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갖고 막 아이가 세 명인 걸 알고 있어요. 세 명 다 막 네. 개인 간호 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흥청만 쓰면서 사실은 박만경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지금은 CEO직에 물러나 있는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2019년에 470억 달러에 달했던 가치가 지금 9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는데 어쨌거나 상장해서 조금 잘 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옆에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여드리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면요. 30억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네, 지금 현재 2분기 현재인데 그럼 다 두 분기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도 50억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올해. 그러면 2020년 32억 달러, 그다음에 2019년 35억 달러에 더없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위워크는 아직까지 실적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고 제가 보기에 이 위워크만의 어떤 공유 오피스에 대한 매력이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 갖고도 상장하는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뭐 그 수많은 그 젊은 분들을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서 또 그 기업을 키워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던 그 인상들 봤던 거 본다고 그러면 저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뉴욕 가보셨죠? 네. 가봤죠. 네. 비즈니스 미팅하러 몇 번 가봤는데 저는 그렇게 체류해보지 않아가지고 아, 그런 잠깐, 시스템인지 몰랐어요. 잠깐 하신 거죠? 네. 들어가면 네. 커피나 맥주는 무한무료입니다. 네. 근데 막 맥주를 드시면서 젊은 분들은 네. 하시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뭐 땅바닥 앉을 일도 할 수 있고 누워 잘 수도 있고 자유롭게 분위기 사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갇혀진 공간에 대한 그런 뭐 저처럼 막 제가 눈치가 없었죠. 들어가서 막 몇 시간씩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들어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 아늑한 게 조용히 일도 하다가 잘고 자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단 어제 상장했으니까 주식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냅이 어제 네. 드디어 실적 발표하거나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58% 급락 중입니다. 현재. 네. 아,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네. 스냅 때문에 페이스북이 뭐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iOS 14.5 버전에서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야 iOS가 이번에 개인정보를 차단시켜갖고 네. 이 관련한 그 수많은 SNS에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광고를 때리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하고 만약에 교수님이 딱 둘이 있으면 우리 둘만의 공통을 뽑아갖고 때리거든요. 네. 뭐가 있습니까? 전 딱 압니다.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주식 아닌가? 다이어트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다이어트나 뭐, 뭐 탈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교수님도 저도 뭐 좀 맞아요. 많이 맞아요. 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보통 개인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스냅 전까지는 누구도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냅이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일부 여름에 광고가 중단이 됐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광고주가 이 캠페인을 시청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광고주가 내가 물건을 잘 팔리고 있나를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광고도 못 쏘고 광고주도 확인 못 하고 치약이 구간 아닙니까? 그렇네.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 주가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려였고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딱 나와 CEO가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어려워질 것 같고 아마도 올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까지 이런 문제가 이어질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실적 발표 전입니다. 네. 근데 긴장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 10월 25일 날 실적이고요. 트위터가 10월 26일 날 실적인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얘도 그렇죠.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염려하는 거는 페이스북이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네. 마크 주커버그 역시 그 어닝 가이던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럼 스냅이 발표했는데
얘는 딴 데 쓰면 이거 똑같은 버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 우리는 아닙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냅처럼 광고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순간에 정말 확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장에서 예. 약 4% 가까운 주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트위터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한 IB들 의견이 나와주면서 조만간 실제 발표 전에 빠르면 뭐 월요일이라도 해서 이 관련한 그 IB의 어떤 의견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다. 야, 이 요즘 저 나스닥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좋은데 저런 대장주가 갑자기 이런 구조적인 악재가 있으니까 참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뭐 몰랐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했다가 스냅이 공식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지금 사실은 페이스북이 4%면 엄청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이거가 현실화됐다. 이거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페이스북이 한두 가지 악재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다운된 게 그 왓츠앱 다운됐죠. 인스타 다운됐죠. 그다음에 인스타에 대해서 10대들을 정신 건강을 해야 하는 그런 걸 방치했죠.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 나왔죠. 거기다가 일반 기본적으로 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죠. 거기에 이 iOS 문제까지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악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의 80% 이상이 광고 아닙니까 수익이? 근데 광고를 못 낸다? 아니면 광고주가 광고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 거의 직격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매수는 좀 지금보다는 좀 멀리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텔 말씀을 드릴 건데 인텔의 억울한 네. 사연. 아니 인텔이 제 기억으로 오늘 10% 가까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장외에서. 어떻게 갔습니까? 아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 제가 제 느낌에 네. 교수님이 인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있진 네. 않아요. 딱 알죠. 네.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걸? 냉철합니다. 교수님은 떨어진 주식 싫어합니다. 올라가 주식 내 편 아닙니까? 아유 저도 제발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제가 인텔 네. 아침에 실적을 얘기했어요. 네.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오수 빠지고 또 실제 인텔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어디였죠? 공장을 뭐 새로 지으면서 상당히 좀 이번에 이런 그 주가의 하락을 견딜 만한 내용들 많이 발표했는데 10%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찾아봤더니 결론적인 뭐냐면 여러분 쉽게 네. 들으시면 좋아요. PC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밖에 예. 아직 안 나가니까 예. PC를 쓰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다른 칩이 없다 지금. 제가 멘트를 봤는데요. 예. 우리 CPU 닮으면 뭐합니까? 예. 와이파이 부품이 없고 아~ 다른 부품이 없어 아~ 완성 PC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그죠? 예.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예. 우리 부모님 자식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믿을 수 있어. 다 완벽한데 다른 칩 부족이 생겨갖고 여기 두 번째 펠 게싱어가 지금 와이파이가 없다는 거예요. 와이파이 없으면 PC 그 아니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통신은 뭘로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칩이 상당히 문제가 나오고 있다. 다만 특정한 회로에 관련된 부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얘기하면 또 바로 그 직격탄이 되니까 관련 네. 기업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이 2년 동안 이어진다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지는 거죠. 아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만약에 인텔이 여러 가지 이 난국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뭐 하나가 부족하면 차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사 하나 부족하면 안 가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예. 야 이게 진짜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인텔은 제가 봐도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게싱어가 얘기할 때 보니까 자꾸 눈물이 그런 거로 한 제 기분이었나요? 그런 거 들어갔고 네.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인텔은 네. 주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인텔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로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유관한 부품 수급의 문제라면 인텔만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텔만 너무 많이 빠졌어. 맞습니다. 인텔이 예전부터 뭐 10나노칩을 못 만든다 여러 가지 뭐 생산 지연 막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숨어 있는데 요번에 팩 그 게싱어가 오셔갖고 네. VMware 예전에 CEO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칩 부족의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멘트 3번 멘트가 약간 좀 너무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딱 박았어요. 아. 2년까지 이어진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JP모건체이스가 준비디오에 대해서 투자금을 상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예.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는데요. 목표 주가는 385달러. 지금보다 4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준비료를 팬데믹 끝나면 이용을 안 할 거냐? 이게 던진 이용합니다. 한마디. 이게 던진 한마디입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딱 그걸 딱 물으면 들으면 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어차피 깔려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준비료를 쓰신 분들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다시 나는 스카이프 이렇게 할까요? 아유,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니시죠? 아니죠. 예. 네. 제가 오늘 저녁 때 같이 식사했던 교수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줌으로 진행했었거든요. 교수님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가 사실 그렇게 만족, 그러니까 불만족이 높지가 않아요. 집에서 내가 편하게 수업 듣는 거랑 학교에 억지로 버스 타고 뭐 하고 가는 것보다 나 훨씬 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선택할 것 같아요. 줌으로 집에서 들으려면 줄어도 되고 학교에 와서 오프라인에서 들으려면 들어도 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지금 우리 3프로가 최고의 방송 아닙니까? 최고의 방송이죠. 3프로가 뭘 씁니까? 회의 연결할 때? 줌. 끝났죠. 예, 끝났네.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럼 왜 저한테 막 정 본부장님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 뭐냐면 이미 하락이 충분하다. 반토막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딱 반토막이거든요. 정확히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는 좀 하락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은 신규 가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지. 네. 기존 가입자만으로도 50% 하락은 충분히 견딜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살 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준비도 좋아하고 있는데 다만 많은 분 생각하시기에 신규 가입자는 아닙니다. 기존 가입자가 유지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도이치뱅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디스합니다. 기업들을. 네. 이 도이치뱅크가 실제 넷플릭스를 디스하는 바람에 주가 빠졌는데 이번에 모더나를 디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매도 의견이 매도 의견. 매도 의견을 목표 주가 250달러. 지금 333달러인데 야, 엄청 낮춘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향후 매출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이 의문이다. 올라가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필 추가 접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왜 그러지? 예, 그러니까 제가 넷플릭스를 예. 그 도이치뱅크 리포트가 나왔을 때 예. 제가 굉장히 아실 겁니다. 제가 되게 평화했어요. 예. 이건 뭔가 이 스트리밍 업계를 모르는 것 같다. 왜냐면 예. 여러분들 음식은 왜 먹습니까? 맛있으니까.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브랜드 있지. 맛있는 거 선호하지 않습니까? 차는 왜 탑니까? 좋으니까 네. 타는 거죠. 그럼 넷플릭스는 왜 봅니까? 재밌으니까. 그렇잖아요. 아, 재밌는 게 짱이지. 재밌는, 네. 게, 재밌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게임을 하고 협박도 핥아먹고 네. 그 다음에 계속 회자가 되고 맞아요. 있고 지금 뭐 1억 4천만 명이 봤네, 몇 시간을 봤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시즌2는 언제 할 거냐.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솔직히 안 본 분들은 난 끼를 못 하는 거. 못 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징어 먹어봤지 오징어 게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럴 때 혼자 앉아갖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 그게 최고의 홍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홍보가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건 하루 정도면 빠르게 반등할 것 같아요. 반등세가 나왔죠.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모더나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실제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추가 접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가 더 매출 나올지 추가 매출 나올지 아니면 얼마나 맞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약간 좀 도이치뱅크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요거는 좀 패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주가도 역시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 지금 약 1.93% 빠진다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통 이제 보통 매도에 나오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지는데 제가 얘기한 거를 기반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월가에서는 이건 좀 시점상 뭔가 이상하다 해서 주가 덜 빠지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예, 이거는 제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뭐예요? 라트비아가 할로윈데이에 맞춰서 4주간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죠, 교수님? 예.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이게 네. 이쪽에 있더라고. 제가 모르거든요, 이거를. 라트비아 위치요? 예, 라트비아 예. 여기 있고 네. 그 소련 저기 소련이란다. 러시아 옆에 붙어 있더라고. 예, 근데 예. 봤더니 폴란드 근처인데 약간 지금 추워지죠, 교수님 지금? 네. 지금 추워질 때죠? 예. 거기다가 이제 할로윈데이가 10월 말 아닙니까? 그걸 맞춰갖고 너무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봉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인구가 200만입니다. 네. 접종이 50%. 이야. 확진자가 3,000명 찍었습니다. 3,000명. 나온 지 2,935명. 아니,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는데?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 여행 관련, 예. 뭐, 크루즈, 항공, 호텔주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왜 빠지냐면, 지금 추가 접종에 대한 그런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강제성. 왜냐하면 맞으라는 거잖아요. 더 맞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에 예. 대한 두려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 치지죠. 이제 치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이어서 네.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네. 빨리 보고 또 교수님도 퇴근하셔야 되니까. 아니,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어제 남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까지 할까요? 아, 저 진짜 저는 괜찮아요. 네. 야, 자, 그렇습니다. 자, 10월 22일 예, 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S&P 500이 0.14%, 다우가 보합이네요. 딱 보합. 그리고 나스닥이 0.37%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쉬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반등할지 혹은 뭐 8일째 올라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색깔이 갑자기 빨간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 짙은 빨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예. 인텔 많이 빠집니다. 네, 인텔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많이 빠지고, 여기 친구가 페이스북 옆자리가 짝꿍이 예.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많이 빠지고 있고, 또 걔만 빠지겠습니까? 구글은 뭐 우리가 쿠키베이스 아닙니까? 네, 똑같죠. 예. 구글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모더나가 빠지고 있는 모습. 오늘 매도계 나왔습니다. 네, 네. 대부분 다 그대로 가는 거죠. 한이엘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역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줘갖고 딱 그대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빠졌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같은 ASML까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어제 조금 빠졌었는데 네. 뭐 사실 이런 거죠. 넷플릭스처럼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약간 낮춘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게 진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창의명이 나오는 건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뭐 보합권 움직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0.28% 마이너스고, 야, 테슬라 오늘도 강보합이네요. 강보합. 네. 테슬라 강보합. 아마 오늘 잘하면 다시 한번 900달러를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또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거 마저 끝내고 오늘은 하루를 마감할까요, 교수님? 아, 진짜 전 네. 어제 못 버텨셨던 거 해도 돼요. 아, 나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아,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그래서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아까 여행주가 빠졌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추가 접종을 할 만큼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냐, 코로나가 완화가 안 되는 거냐, 첫 번째 그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델타 변종,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또 혹은 남다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기존의 백신이 거의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행 관제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라트비아도 그런 걸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금 이제 이미 한국에 있는 건데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할로윈 데이 때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걸 방지하려 하는 건데 많은 국가에서 야, 라트비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럽이 다 들썩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라트비아가 사중간 봉쇄를 하고 나서도 이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다시 한번 조금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 200만에 3천 명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유럽 쪽에 있는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문화, 나와서 뭔가 노는 문화 이런 게 있어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되게 이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바에 가서 네. 춤을 출 수 있어요. 네. 춤을 출 수 있는데 보통 걸어 다닐 때는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춤출 때는 마스크 벗었다가 걷다가 다시 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법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의 상황들이 이게 딱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나라마다 규정이 다 다르고 어쨌든 끼워야 되고 벗어야 되고 하던 게 복잡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럽 쪽은 좀 우려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이었습니다, 교수님. 예, 하고 네. 그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스냅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인텔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보스턴비어. 보스턴비어는 사무엘 잭슨이라고 하는 맥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그런데 네. 이 회사에 그 트룰리 하드 셀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의 그 과일맛 나는 맥주인데 이게 처음에 잘 팔렸다가 지금 안 팔립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담배 태웠습니까 예전에 교수님? 예전에 했었죠. 담배 중에 네. 멘솔 아신 거 멘솔? 멘솔 알죠. 멘솔이 처음에 한 네. 한두 대 피면 좋죠. 좋죠. 계속 그러면은 그 딱 그 아, 맛입니다. 네. 술이 써야지. 이거 달릴 때는 먹었어. 단 거 삼키니까. 아, 뭔지 알죠. 예. 그래서 먹다 보니까 진짜 맥주가 이 청량함이 느껴지고 네. 깔끔하잖아요. 네. 그걸 더 좋아하면서 이게 안 팔립니다. 주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마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바비정호 교수님 생각나고 바비정호 교수님 하여간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조용히 얘기할게요. 집에 있다 보니까 바비 인형을 많이 갖고 놓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바비 인형이 많이 팔렸고요. 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뭘 조용히 얘기한다고요? 다 얘기하고 집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발. 아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관절 인형 이거 하니까 그래서 하고 보면 되고요. 허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실적이 좀 부진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약간의 복합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뭐 원료가 안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안 되다 보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예,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약간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카드에 대한 이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니까 꼭 비단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외에도 비자나 마스터까지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끝나면 안 쓸 거냐? 이것만 네. 기억하시면 아마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VF 코퍼레이션이 기억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반스,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 굉장히 예전에 저희한테 진짜 그 참 부모님들의 예? 그 위안, 뭐랄까요? 그 걱정했던. 네, 우한이었던. 우한. 막 그거 뭐죠? 막 입고 아니면 막 집 학교 안 간다고.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아침마다 했는데 그걸 만들었던 이 브랜드인데 실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팬데믹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역시 똑같이 공급만 이슈도 있다 보니까 조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프리마켓상에서 8.1%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선물이요. 아 선물이네. 선물이 아닌데 왜 선물이 나오지? 네 지수가 나오는데요. S&P 500이 예 지금 플러스 바뀌었습니다. 0.08% 플러스고요. 다우도 0.21% 플러스. 나스닥만 0.16% 마이너스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딱히 지금 악재가 안 보인다. 안 보이고 있는 악재마저 지금 고래가 삼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언제 얘기했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올해 아마도 연말까지 크나큰 하루가 없을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슈들 쭉 살펴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또 변화들이 이런 부분에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네요. 뭐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는 뭐 테슬라 신고가 가냐 뭐 랄랄라 하고 또 계속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변화들 또 주식 주말에는요 사실 더 많이 찾아보거든요. 한 주 동안 궁금했던 거 딥하게 조사하지 못할 때는 주말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월요일 날부터 다시 또 든든하게 이런저런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